엄마? 그럼 얘기도 제대로 못 해봤어? 아, 걔 성질내니까 되게 무섭더라. 말을도 붙일 수가 없었어. 그래도 여자애가 성깔이 있어야 매력이지. 그치? 아, 걔 점점 더 좋아져. 미치겠어. 너 완전히 빠졌구나. 야, 근데 좀 이상한데? 걔네 아빠 뭘 하길래 집에 못 오게 할까? 몰라. 근데 유미 아빠 표정도 좀 이상해. 꼭 무슨 비... 아, 놀랬잖아 이 자식아. 왜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냐? 야, 내가 내 방에 노크하고 들어오냐? 어, 네 방이구나. 미안. 너 유민이 집 갔었냐? 가든 말든 뭔 상관이셔. 걔네 집 나도 갔었는데. 뭐? 언제? 며칠 전에 가서 주스 얻어 마시고 놀다 왔지. 야, 들었지? 윤호는 걔네 집에 가서 놀다 왔대잖아. 아빠는 핑계다. 걔가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야. 넌 귀찮다 이거지. 평택이 뭐 많이 늦겠네? 아무래도 12시 넘겠지 뭐. 먼저 자. 다녀와요. 응. 어. 응? 이 봉투를 준비를 안 했네 이거. 보지도 가만. 분명히 이 자식이 이거. 이 아놈의 자식 오늘 너 잡혔다. 연마! 여기 숨었지? 나와! 자식이 훨씬도 많은데 어딜 또? 어? 아니 왜 그러시오? 아니 분명히 민영이 이 자식을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앉아 있었다고? 미워하다 미워하다 이제 헛것까지 보시오. 내가 잘못 봤다고? 야 이민호! 오, 딱 보니까 알겠어. 너 유민에 가는구나. 그치? 사람 차별하는 게 열받잖아.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번엔 윤호한테 그냥 안 뺏겨. 야, 간만에 박력 있는 모습. 너 잘 되면 새끼 쳐라. 간다. 가라. 어머님! 어머님! 나 화장실에 있다 왜? 저 마늘 너무 많아서 다 썼겠어요. 누구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놔둬. 김장할 때 쓴다니까. 아니 김장에도 반에 반도 안 쓸 텐데 왜 저렇게 많이 사셨지?
이런 세상에. 야, 너무 자식이 여기. 오늘이 아주 네 제산 날이다. 뭔 소리야? 아이고, 아이고, 방귀. 내 처놈 무자식이야. 엄마! 아버지! 여기를 어떻게? 여기 몰래 여기다 아저씨들 차리고 봉 타고 집까지 들어. 너 이놈 자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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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진정하세요! 나 못 다 갈까, 아이고! 자식아, 저기 안 서! 너! 야, 여기 안 서! 잡아, 잡아! 막아, 막아!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휴, 자식 딱 잡혔다. 이게 어따 서방을 받고 우리 집이 소방서인 줄 알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 아, 엄마! 아! 야! 서! 거기 안 서, 너! 저놈의 자식아, 봉을 타고. 이거 토불이 안 되는데 사람 불러야 되는데. 할망구가 힘만 좋아가지고서는. 아, 근데 도대체 혼자서 이걸 어떻게 세웠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저놈이 갈 데가 있든 말든 이사 갈 때까지만 봐주겠어. 난 딱 일주일이야. 우리 집안은 한 발짝도 못 뛰려나. 다시 여기서 발견되게 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유미 좀 만나러 왔는데요. 유미 심부름 같다. 그럼 좀 들어가서 기다려도 될까요? 아, 도참. 이거 케이크인데 맛있을 것 같아서. 네 이름이 뭐라고? 이민호요. 네가 집사람 친구 아들이냐? 네.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참. 윗집에 개성댁 할머니 아시죠? 그분은 저희 할머니 친구신데. 개성댁 할머니 어디 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갑자기 행방불명 됐다고 할머니가 걱정하시던데. 너 왜 나와 있어? 민호 못 만났어? 민호? 민호 너 만난다고 너네 집에 갔는데. 뭐? 왜 또 우리 집에 갔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호 우리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 위험해. 뭐? 왜? 이유는 묻지 말고 가봐. 서둘러 빨리. 그렇게 놀래? 그런 칼로 케이크 자른 건 처음 봤어요. 케이크 칼 있는데. 있었어? 어디? 여기 있는데요. 민호야!
야, 너 여기 있어. 니나 아빠 부르셔. 빨리 가. 뭐? 빨리. 안녕히 계세요. 진짜 아빠 부르셔? 아니, 너 위험해. 빨리 가. 뭐? 왜? 내가 왜 위험한데? 아, 몰라. 뭐? 유미야. 야, 민호 데리고 나왔어. 얘가 왜 위험했던 거야? 누가 위험하대? 뭐? 니가 그랬잖아. 민호 위험하다고. 내가 언제? 잘 가. 민용아, 문 좀 열어봐. 너 좋아하는 전복찌개. 아, 가. 싫어. 먹기 싫다고. 그럼 계속 그렇게 굶을래? 아, 몰라. 나 안 한다 그랬는데 괜히 엄마 때문에. 다 엄마 때문이야. 에이. 아우, 자. 아들들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웬수다, 웬수야. 내가 이놈들을 왜 놔가지고. 아니, 엄마 뭐 하세요? 어, 너 마침 잘 왔다. 예, 나 좀 올라가게, 나 좀 밀어봐. 아, 거기 왜 올라가시냐? 아유, 민영이가 화가 나가지고 문 닫고 저 단식 투쟁하잖아. 뭐라도 밀겠지. 아, 그래요? 응, 더 바짝 밀어봐. 옳지, 옳지. 옳지. 아, 더 바짝, 바짝.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조금만 더. 여보세요? 어, 이제. 아니, 엄마가 봉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도와줘. 응? 그래? 야, 잘 좀 받쳐. 아니, 참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끊어. 저 엄마. 내려오세요. 뭐? 아, 내려오세요. 저 자꾸 그러면 저 민영이 버렸나 봐요. 너 애미냐? 너 애미랑 통화했냐? 야, 너 애미 말에 혼란 넘어지 않아? 아, 참, 내 판단이라니까. 엄마, 아무래도 이거 아니야. 그럼 나 내려와. 아유, 내가 뭘 잘못해. 길래 이놈아. 하나같이 왜 그래? 아, 진짜 내려오세요. 진짜. 진짜. 천둥을 향해 날려 하이파이킹. 장미도 거침없이 하이파이킹. 태양 아래 스스로 춤춰본다.